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네, 좀 미국이 이렇게 들리는데 오늘 중국은 심지어 플러스로 끝났더라고요, 상해는. 요새는 뭐 약간 너무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맷집이 좀 생겨서 미국장 악재보다는 이제 자체 이슈에 좀 많이 이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홍콩은 뭐 여전히 미국과 연동이 됩니다만 홍콩 역시도 PBR 1배 지금 깨진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중국 본토 증시는 외국인이 이제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지난 3월 16일 이후로 보면 이틀 사고 또 이틀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컬 투자자들이 한 12월부터 수급을 많이 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빈집 상태일 정도로 거래대금도 반토막 났었고 신용잔고나 뭐 거래대금 관련해서 지표들이 저희가 보는 게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서 들어올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신규 자금도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메이저들의 자금은 뭔가 정책 부양, 뭐 금리 인하 같은 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내용으로는 사실 아직 뭐 좋을 건 봉쇄제 외에는 네, 크게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중국 증시 얘기를 좀 드리면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보는 투자 심리 관련 지표나 수급 지표는 저희도 계속 틀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악재를 많이 반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왔다고 가정을 저희가 하고요. 경기 역시도 4월 달이 바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난 우한 사태처럼 2020년 1차 웨이브죠. 지금 6차 웨이브로 중국애들 표현하는데 1차 웨이브 때처럼 갑자기 이제 V자로 올라올 정도의 부양책이냐 상황이냐 이런 걸 보면 그렇진 않은데 4월 바닥으로 경기 지표나 이익 지표 그리고 투자 심리 지표는 이미 바닥이고요. 그럼 앞으로 5월, 6월 달에는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상해라는 메가토큰 폭탄이 이제 해결이 좀 되면 어차피 이건 시간의 문제지 해결될 거냐 쪽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개선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어차피 이게 V자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나 주가도 이제 등락을 좀 하지만 하단은 계속 조금씩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금리나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월별로 계속 조금 호재로 인식될 만한 기대 요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 하셨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 정책 금리는 두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15일 날 이제 동결을 했던 MLF라는 금리가 있고요. 이건 인민은행이 말 그대로 이제 오퍼레이션 같은 걸 할 때 정말 최우선 그 최선호하는 그 MLF 금리가 이제 정책 금리고 이제 이거를 더해서 은행 가산 금리랑 해서 내일 이제 오전 10시 20분에 매달 20일 날 LPR 금리라는 이제 기준 금리를 고시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기준 금리인데 구성이 MLF 플러스 은행들이 이제 고시하는 금리로 구성이 되는데 지난달에 동결했고요. 기대를 이제 지난달 많이 했다가 시장에 좀 실망을 줬는데 내일은 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인하하는 게 물론 굉장히 대형 호재로 볼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하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의 지금 뭐 샤이보 금리나 콜 금리죠. 은행 간 이제 그 차입 금리 같은 걸 보시면은 저희가 뭐 이길물 다음 날 한 7일짜리 뭐 12일 14일짜리 이런 걸 보면은 단기 금리나 중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 락다운 이슈도 있고 수요가 부진한 이슈도 있고 최근에 민간 쪽이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보니까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콜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 고시하는 금리를 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안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은행 쪽에 14개 은행에 이제 고시금리 합산하게 되는데 이게 일단은 내려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민은행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도 복잡할 정도로 굉장히 우회로를 통해서 시중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지난 4월 20일 날 동결 안 하고 사실 그냥 MLF 금리나 뭐 LPR 금리 확 낮춰버리면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미중금리 차 역전도 돼 있고 신경을 엄청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조금 시장의 실망이었다 보지만 어쨌건 지난 한 달 동안 뭘 했냐면 예금 금리의 상단을 아직도 중국은 좀 차단을 해놓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금 금리를 이제 낮추라고 유도를 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예금 금리가 10bp 정도 이미 내려가서 은행 입장에서 더할 말이 없는 거죠. 예대 마진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부채 조달 금리가 내려갔으니 당연히 대출 금리도 낮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미 푸시를 가한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10bp 정도를 인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내일 나오는 금리는 장중에
매우 높은 확률로 일단 인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PR 금리는 1년물이 있고 1년물이 대략 한 3.6% 정도 되고 지금 시장의 관심 중에 또 하나는 락다운 이슈도 있지만 부동산이 정말 처참한 상태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택 경기가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여부는 장기 금리가 중요합니다. 5년물 금리도 내일 같이 고시를 하는데요. 5년물 금리는 이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지난 주말에 중국이 모기지 금리를 20bp 정도 인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은행권에 가서 주택 담보대출을 일으키면 이 LPR 5년물 금리를 참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나가는 대출 그 실행금리는 유도금리보다 지금 한 80에서 100bp 정도 높게 매겨진 상태라서 인하할 여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대놓고 부동산 규제를 중앙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은행에 이미 눈치를 준 거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낮춰지고 시작을 했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내일 1년물, 5년물 다 5BP나 10BP를 낮추면 이제 시그널이 좀 되겠죠. 더 강하게 규제 완화해라. 혹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제 부동산을 좀 부양하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면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중국이 최근에 계속해 긴축적인 타이트한 내용을 얘기했던 근간에는 그 부동산 버블을 막겠다는 거였잖아요. 투기적 네. 부동산에 너무 해서 긴축을 잡겠다는 건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서 그러면 완화적인 정책을 쓸 여력이 많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 딜레마는 뭐냐면 어쨌든 기축 통화인 달러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독단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릴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나라든 연준하고 싸울 수는 없죠. 근데 네. 이제 각 국의 부동산 버블 상황이나 CPI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비록 상반기에 좀 많이 틀렸지만 계속 올해 그래도 중국이 좀 괜찮아요라고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정책을 좀 반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여력이 오는 힘은 부동산을 이미 한 4년 정도 옥죄서 반대로 말하면 완화할 수 있는 폭도 크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아까 모기지 금리가 높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옥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트렌드와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2016년부터 본인들은 한 방에 자빠진 리스크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를 막아서 불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작년 9월에 저희 패닉을 줬던 헝다그룹 이슈고 결과물이죠. 4년 동안 옥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중국이 그래도 룸 카드가 있다면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점차 더 빨라질 수 있는 이런 그 카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블의 정도를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을 상당히 오랫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뭐 아주 대폭의 완화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조 자체는 이미 그린라이트가 들어와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면 중국 부동산이 대단히 좋아져야라는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고요.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우선입니다. 워낙 구조적으로 손발을 다 잘라놓고 공급자인 디벨로퍼를 괴롭혔고 수요자인 쪽에서도 상당히 그 가계 중장기 대출이 줄 정도로 심리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밤에 좀 야근하다 왔는데 내일 부동산 자료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니까 좋아져요 의견으로 결국에는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카드는 결국엔 심리고 그걸 정부가 도와주는 게 이렇게 북돋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옥죄던 것들을 풀 수 있는 카드가 많고 그게 4월 29일에 정치국 회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 이어지는 짧은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중국 내에서는 금리나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 부양 효과가 나오면서 증시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온기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 포지션이 완화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위안화가 약세가 될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로서는 그 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건데 환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이제 당연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권에서 앞으로 매달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대 요인 첫 번째가 상하이하고 환율이 5월, 6월 달 그리고 6월, 7월 달이 재정정책 또 7월 달에 미국의 관세이나 8월 달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로드맵 도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기 이래서 이제 앞으로 호재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율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5, 6월에 상하이 락다운하고 위안화 환율의 그 절하 속도가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는 아까도 모두 얘기를 하셨지만 항만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적체 관련돼서
상하이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실제로 저희 현지 지인들과 얘기할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실제 자동차 생산이 GDP의 전체의 한 10%인데 그거의 두세 배 정도의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결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 회수도 안 나고 물건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 금리 차 역전된 건 사실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일이고요. 심지어 2, 3월 달에 더 빠르게 절하된 그 축소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월 20일 이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원화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엔화처럼 그렇게 폭등을 했냐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히 약세가 됐냐는 거죠. 그거는 저는 락다운 관련된 무역 결제나 기업들의 그런 패닉성 달러 수급 이런 이슈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상해 락다운이 풀려서 물류가 회복된다.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오늘도 이제 저녁에 지하철이 일부 16차선까지 있는데 한 4개 정도 이제 정상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위안화도 신기하게 일단 1차적으로 그 평가절하 속도의 고비를 좀 지나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미중금리 차 역전을 이미 위안화 환율이 다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금리는 다 반영을 했고 앞으로 저는 미중금리 차가 심하게 역전된 형태가 추세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 수급이 최근엔 흔들렸어요. 실제로 3, 4월 달에 채권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반대로 말하면 지난 2년 동안 또 쟁여진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한 13년 넘게 보면서 위안화가 정말 흔들릴 때는 뭐 외환보유에 관련해서 이런 달러 유동성이 괜찮는데 저는 최근에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5월 정도 혹은 6월 초까지가 위안화의 가장 어떤 절하 압력은 제일 셀 때다. 그래서 원화도 지금 1300원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의외로 상하이가 일단 1차적으로 좀 고비를 넘어가고 중국의 수출이 이제 MOM 저희가 전월비로 봤을 때 6월 7월에 개선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면 아마 조금 안정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위안화 걱정은 오픈하면서 들어가셔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 6.8위안 정도를 기준 삼아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하이 쪽 관련해서 이제 위안화도 상하이가 이제 회복됨으로써 좀 더 진정이 될 텐데 지표를 봤을 때는 5월 지표까지도 상하이 락다운이나 또 상하이로 인한 기타 지역들도 다 같이 위축돼서 이제 보수적인 방역을 하다 보니 지표 망가진 것들은 어쩔 수 없이 5월까지는 여전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월이 바닥인 건 확실하고요. 5월부터 지금 중순 이후로 저희가 개선되는 건 보고 있고 6, 7월에 보복성 소비는 아니고 보복성 생산, 보복성 건설, 보복성 인프라 투자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관공업 생산 이런 것들은 매주 보는데 실제로 이건 크게 안 망가졌어요. 그래서 물류만 회복이 되면 소위 말해 인프라 투자, 중국의 토목 공사, 또 중국의 이제 생산, 또 자동차, 물류 이런 것들은 전월비로 보면 소비는 여전히 횡보일 겁니다. 크게 빠르게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 V자로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표와 함께 환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제가 그냥 지난번에도 하반기 전망 스케치한 얘기 좀 드리면서 중국이 6월 달에 모든 그 지방 지도부의 교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31개 성이 먼저 20기 지도부가 등장을 합니다. 11월이 돼야 시진핑이 3년임을 하지만 실제 중앙위원 말고 밑에 이제 성장들은 다 바뀌게 되죠. 그게 마무리되는 게 6월인데 31개 성 중에서 17개 정도가 이제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 뭐 베이징 막 이런 되게 주요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온 지역이 많아서 이 인사가 끝나야 본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미션을 다 줬을 때 당연히 한 방에 무너지는 자기 커리어가 지난 4, 5년 동안 싸워서 경기 부양 여기서 좀 더 한다고 그래서 자기 KPI 도움은 안 될 거고 행정평가에 오히려 방역을 최대한 철저히 막는 게 지금 우선일 텐데 6월에 인사가 나면 이런 분위기도 조금 많이 바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라는 것 중에서 최근에 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퍼포먼스를 더 보여준다든지 형태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돈은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상당히 돈은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재정정책 효과도 저희가 중국의 에너지 투자나 또 지금 말씀드린 전통 신형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쪽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제가 이제 7월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하던데 오늘도 뭐 그저도 이제 옐런 장관은 이제 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이 발언에서 이제 그 관세 관련해서 연장 시기가 7월 말에 오는데 인하 가능성을 좀 내포를 했죠.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제가 좀 자료 일찍 써서
인플레이션이랑 병목 현상 때문에 미국이 그 관세를 일부 배제해주는 프로그램이 TTP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화끈하게 쓸 것 같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틀렸고 3월에 돼서야 USTR이라는 쪽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요. 그 관세가 얼마나 맞은 거야? 라고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 4,500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500억 달러만 이번에 지네들 급한 걸 먼저 관세를 까준 거죠. 근데 이번에 그 7월 말에 오는 거는 나머지 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중간 선거 앞두고 뭐 공급망 쪽이나 뭐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견제 행보는 하겠지만 본인들 지금 불똥 떨어진 거는 CPI 하락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중간 선거의 결과로도 저는. 그래서 당장 급한 거는 어떻게든 관세 인하 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보고요. 7월 6일이 USTR이 원칙적으로 그런 걸 해요. 미국 기업들에게 급한 게 뭐야? 관세 빨리 인하해줘야 되는 게 뭐냐를 이제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 피드백이 나오는 시기가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백악관 직권으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7월 6일 정도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7월 말 전에 이제 연장을 안 하거나 그럼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 상반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4천억 달러 중에서 뭐 일부 부분적으로 한 2천억 달러 저는 한 3분의 2까지 한다고 보는데요. 그럼 관세율이 어느 정도 낮춰지냐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관세 때리는 게 평균 22%거든요. 이게 트럼프 등장 직전 2018년 3월 결정 나오기 전에 3%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18년에 그 관세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위안화를 한 12% 정도 평가 절하했었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거꾸로의 결론은 위안화가 또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세를 인하하면 굳이 위안화를 추세 절하시켜서 수출을 부양할 이유가 또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위안화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호재들을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뭐 화끈하게 인하를 안 하더라도 최소 절반 이상의 품목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인하할 것 같다. 이게 이제 마지막 7월 달에 이제 호재고요. 8월에는 이건 좀 이제 정말 희망회로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희 가이드라인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뭐 최근에 뭐 시진핑하고 리커창 뭐 권력 암투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3년임 전까지는 위드 코로나 텄다. 쟤네들은 뭐 어렵다. 이제 많이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접종률이 어떤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국이 그 홍콩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상하이 경험을 통해서 시노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확보했고 mRNA 백신이 아니더라도 3차에선 의미가 있다는 걸 홍콩에서 지금 중론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맞은 2차까지 맞은 걸 3차까지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걸 가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금 60세 이상 3차 부스터샷 접종률이 80%는 돼야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60%입니다. 그리고 매주 한 0.8에서 1.2%포인트씩 상승하는 중이고 실제 최근 업데이트한 수치로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략 8월 첫 주, 둘째 주 정도가 되면 일단은 8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제로 코로나 전략의 하등의 변화가 없고 제가 그때 나와서 사과를 드리면서 아 얘네 안 바뀌네요 라고 하면 뭐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3년임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러니까 11월 초거든요. 뭐 그렇게 가야 되는 정치적인 내러티브를 제가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거는 이걸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상하이 쪽에 그런 전반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나 민심 쪽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들기 때문에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겨서 8월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쓱 내밀면서 뭐 당장 올해 연말까지 화끈하게 대한민국 싱가포르 같진 못하지만 분명히 좀 달라질 가능성도 데이터 갖고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아마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좀 희망회로 보실 수는 있지만 5, 6월과 7월 달에 이런 관세 제정 또 앞단에 이제 상하이나 환율 이런 얘기들을 보면 중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맷집이 탄탄해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는 천천히 올라오겠지만 밸류에이션 이미 저희 역사적 저점까지 거의 홍콩과 본토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조금 신중한 낙관을 좀 하나도 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 아까 전에 뭐 저희 투자 쪽에서 뭐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국 투자 사이클은 또 어떻게 또 봐야 될지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인프라 투자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네. 이제 뭐 물류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실제 국내에서 매니저들이 저는 이제 국내 기관 손님들도 더 많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뭐 철강 수요, 건자재 수요, 혹은 뭐 건설 수요, 굴삭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 이하라고 보시는데 일단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3분의 1이 뭐 신형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나머지 3분의 1이 에너지 투자, 나머지 3분의 1이 원래 알던 토목공사나 도로, 철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종합해서 이제 증가율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9에서 한 10% 이상도 증가율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중국 투자 지표를 아마 제일 오랫동안 뜯어본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근데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잊어먹은 지 한 5년이 됐어요. 그냥 기대보다 투자 안 나오니까. 근데 중국이 2012년 고점으로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투자 증가율은 지난 작년 기준으로 1, 2%대까지 빠졌고요. 잠재 성장률 그래도 5, 6% 나오는 나라인데 그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식으로 빠진 거죠. 빠진 과정에서는 부동산은 그나마 버텼는데 그중에 이제 나머지 주축 두 개가 제조업, 설비 투자나 캐펙스, 나머지 한 축이 이제 이런 그 정부 인프라 투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내 그 중국의 제조업 인프라 제조업하고 인프라 투자가 대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4월 23일인가 시진핑이 무슨 재정위원회인가 열어서 기초 인프라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얘기를 좀 곰곰이 보면은 작년에 이제 공동부유했던 그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고정 투자의 역할론을 좀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얘기한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비단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렇게 사람들 막아놓고 소비 막아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부 투자 이런 거니까 이제 쇼텀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장기적인 루트를 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소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고정 투자가 생각보다 조정을 오래 겪어서 제조업은 지난 뭐 거의 10년 가까이 투자한 섹터가 바이오나 테크 말고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아서 죽을 애들 죽고 구조조정이 돼서 기업 수도 줄었고요. 뭐 앞으로 투자할 일이 많은데 투자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실제 은행들은 지금 VIP가 부동산이 아니라 제조업 투자 하겠다는 애들인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든 떠먹여서 좀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합쳐보면 돈 벌 기업을 지금 찾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CSI 500 지수 같은 걸 사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나 중국의 시클릭 기업들이 많은데 당장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이름 좀 들어볼 만한 그런 큰 기업을 인프라에서 찾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소부장이라든지 중국의 산업재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하다는 거죠.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국에 대한 불신이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 또 알 수 없는 B2C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 또 공동부유 전략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중국에서 하겠다는 쪽에 좀 따라가는 쪽에서 편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투자 대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 관련주를 좀 많이 계속 발굴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최근에 좀 자료를 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종목까지 좀 뽑아서 뭐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 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꼭 저희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가끔씩.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조금 넘을까 봐 혹시 또 그래서 예. 조금 그냥 미리 많이 맞췄는데요. 예. 뭐 그거는 투자 관련해서는 기회 주시면 조금 더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네요. 마지막 필살 질문 하나 하시죠. 필살 질문. 네. 아 제가 필살 질문. 리커창 아까 예. 궁금해하신다. 아까 이제 리커창 총리 제가 좀 궁금했는데 그 네. 부각설에 대해서. 예, 그 제가 그 질문에 좀 썼던 게 예. 아침에 작년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큰 기관이랑 이런 데서. 예. 근데 일단은 저는 특별히 그런 질문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기 부진이나 방역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면서 3년임을 앞둔 시 주석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고 또 외신에서 예. 리커창 리커노믹스죠. 뭐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그 경제 분야만 조금 담당한 살림꾼처럼 굉장히 조금 소위 말해 조금 위축돼 있었던 사람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된다. 그래서 뭐 시진핑 건강 이상설도 있고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확인은 못 드리고 매일매일 중국 뉴스를 보고 그 걔네들 공식 발언을 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징후가 정말 있으려면 분야별로 본인 롤을 좀 넘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액션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교 분야가 시준석이 전문인데 갑자기 외교 분야 관련돼서
리커장 총리가 얘기를 한다든지 시 주석이 본인이 할 것 롤이 별로 얘기가 없다든지 이런 건데 최근에 파악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일종의 뭐 경제가 불안하고 민간 경제 지금 너무 처참한 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앞에다 세워놓은 상태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 뭐 심각하게 권력 배후설이나 뭐 어떤 그런 쪽의 정치 리스크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고 차후에 또 그게 또 뭔가 어떤 감지되는 게 있다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대를 맨 리커창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간 또 너무 또 깊게 또 잘 설명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김경환 위원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굉장히 밀도 있게 중국 시황 정리해 주셨고요. 네. 아까 그 댓글 중에 나스닥이 30% 하락빈 맞았는데 중국이 안 들어온다 그런 말씀하시던데 저도 동감하고 그리고 최파우가 대신 3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데도 상대로 견고합니다. 소폭의 양봉이지만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고 오늘도 종가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 많이 하락했다 가 문제가 아니라 펀드멘탈의 변화가 이제 네 가지 카드 남아 있다는 겁니다. 5월 중순부터 대략 6월 중순까지는 상해 봉쇄 그리고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말씀해 준 게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각성의 성주 그 성장급들이 새로 그 교체되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7월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방정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 같은 거. 그리고 7월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죠.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 아마도 관세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 전후로 회귀하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호적인 호재가 될 거고요. 마지막 8월의 호재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도 4백신의 효능이 시노백 백신 생각보다 효능이 괜찮아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향후 4개월간은 호재가 줄줄이 이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시장의 온기가 조금 돌 것 같고 국내 투자하는 분들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고민도 하시게 될 건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 금리 압박은 있겠지만 위안화도 생각보다 강할 수 있을 것 같다. 튼튼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의외로 투자하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내용이었고요. 중국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번 내용 조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3부 또 장호석 부장님 와 계시 전래현 부장님 와 계시니까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